너무 오래 본 거 아니에요? 맞아. 한번 보자 우리. 야은이 뭐 먹고 싶은 거 없어요? 껍데기가 달콤한 치킨. 뭐라고? 껍데기가 달콤한 치킨. 여보도 그거 먹을래요? 아니요. 그러면 여보는 뭐 먹을래요? 뭔가 시원한 칼칼한 거 먹고 싶어요. 따끈한데 칼칼한 라면? 아니요. 뭐 먹고 싶은 게 있는 거 같은데 머릿속에 뭐 먹고 싶어요? 아, 먹고 싶은 거 없어요? 나는 난 탕수육. 난 짬뽕. 여은이 탕수육 먹을래요? 껍데기가 달콤한 치킨. 여은아, 아 그럼 그렇게 해야 되겠다. 나 그 저번에 사천 탕수육 먹어보고 싶었거든. 사천 탕수육을 시키자. 어차피 여은이는 치킨으로 먼저 배를 채워놓으면 괜찮을 거야. 그래요. 좋아 좋아. 좋아요? 여은이도 오케이? 오케이 한번 해. 알았어. 저 다도 안 보고 알았어. 삼선 짬뽕 먹어볼까? 매콤한 사천 탕수육도 함께. 칼칼한 짬뽕, 맵달달 탕수육, 입안에 불라면 환타로 마무리. 홍사운드. 구독해주세요. 좋아요도 눌러주세요. 홍! 삼선 짬뽕, 사천 탕수육, 그리고 짠, 환타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환타는 이제 짬뽕 먹다가 아 이거 도저히 매워서 안 되겠다 할 때 싹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삼선 짬뽕은 태어나서 처음 먹어요. 근데 그냥 짬뽕이 있고 삼선 짬뽕이 있는데 얘가 4,000원이나 더 비싸더라고요. 근데 그래서 평소에는 먹을 일이 없었는데 오늘 이제 이왕 먹는 거 한번 비싼 거 맛있는 거 먹어보자 해서 시켜봤습니다. 제가 뭐가 다른지 또 한번 먹어보고 말씀드릴게요. 맵다. 여기 왜 이렇게 맵지? 여기 처음 시켜봤거든요? 일단 뭐 보면은 약간 요런 평소에 짬뽕에서 못 보던 막 칼질되어 있는 오징어가 들어가 있고 해물을 좀 더 듬뿍 넣은 건가? 그냥 짬뽕과 삼선 짬뽕의 차이를 아시는 분 댓글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. 먹자. 아, 요런 못 보던 채소들이 좀 들어가 있네요. 얘 뭐지 이거? 그 뭐 양장피? 뭐 이런 거 시키면 주는 계란 비슷한데 알려주세요.
이쯤에서 탕수육. 사천 탕수육. 아까 아내가 한 입 먹어보더니 탕수육 맵다 이랬거든요. 근데 저는 짬뽕을 먹다 먹어서 그런지 괜찮아요. 그냥 약간 매콤 하면서 달달한 느낌. 아, 그러고 보니까 이거 곱빼기 시켰거든요. 그래서 자기 이거 먹고 싶으면 좀 덜어 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, 아내한테. 그러니까 아니 아까 이 면 양을 보니까 자기 한 세 입이면 먹겠던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세 입에 못 먹었어요, 뭐. 근데 지금 국물이 엄청 깔끔하고 개운하거든요? 그게 삼선이라 그런가? 모르겠네. 이쯤에서 한타. 아, 콜라보다 훨씬 낫네. 사실 콜라는 이게 탄산이 엄청 세더라고요. 이게 캔에 들어있는 거라 더 그랬을 수도 있는데 깔끔, 시원, 개운하긴 한데 따가워서 그게 좀 했는데 아, 환타는 역시 적당히 좋네요. 이건 뭐야? 어묵?
아니고 뭐 해산물 같은 그 뭐 무언가입니다. 진짜 배부른데 막 그런 거 진짜 한 입만 더 막 이런 거. 잘 먹었습니다. 아!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짬뽕 12,000원이잖아요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?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요즘 짬뽕 값이 왜 이렇게 오른겨? 제가 어렸을 때는 짜장면 2,500원, 짬뽕 3,000원 이랬던 것 같은데 8,000원이 됐어요. 어느 순간부터 그 뭐지? 홍합! 그런 거 막 잔뜩 막 이렇게 막 쌓아놓고 하면서 뭔가 이 짬뽕 가격이 뽕뽕뽕 뛴 것 같아. 짜장면은 안 뛰는데 아무튼 12,000원은 좀 그런 것 같고 저는 다음에는 그냥 일반 짬뽕 먹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잘 먹었어요. 맛있었어요. 자꾸 손이 가, 탕수육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